전주대학교가 전주대학교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에게, 학생들에게, 전주대학교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전주대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오늘날의 전주대학교를 만들었는지 전주대학교는 개교 이래 지난 50년 동안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의 벽을 넘는 융합 부문을 연구하는 대학교로 성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축에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수들이 학교의 구성원인 것은 맞지만 오늘날 전주대학교를 만든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문화라고 하고 싶네요. 교수들과의 화합, 교수와 학생의 소통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식, 외식, 패션, 관광, 호텔의 K-컬처 전문인으로서 세계인과 소통합니다. 인문대학에서 가르치는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런 인문학 공부는 크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와 현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예술과 문화를 한국적 판타지아로 승화시켜 혁신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기술만 잘 알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첨단 기술은 물론 기업가 정신, 제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문학적 소양 등을 함께 키우는 융합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공대의 목표입니다. 공학과 경영학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문과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학문을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화는 많은 것을 만듭니다. 없었던 학문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화와 콘텐츠의 소통을 통해 미래의 핵심 가치인 스마트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마트 문화 기술 공동 연구센터. 여러 학과와 함께 힘을 모아 기업에는 도움을, 학생에게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링크 사업단. 국학 고전 번역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한국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국 고전학 연구소 등 전주대학교는 소통의 문화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문화는 사실 이 건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주대학교의 문화는 더욱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교와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교학센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목표는 무엇보다도 첫째 학생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되겠고. I think the purpose of the STAR Center was to assist students with learning as well as to give them a place that they could gather together to enjoy time and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학습과 휴식, 그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영화나 다른 기빌이 감상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공부하다가 어르신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극이 되기도 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만큼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교감하면서 공부할 때 그 문화가 곧 학생들의 스펙도 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취업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기도 하고요. 이랜드와 함께하는 비스타 프로그램이나 링크 사업단도 사실은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에는 이미 창업에 성공한 많은 선배들이 있고 선배들의 조언과 학교의 지원을 통해 미래 CEO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전주대 창업사관학교에 입소를 해서 그 멘토링 시스템과 그리고 각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과 정보 공유라든지 많은 도움들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해외 단기 프로젝트, 해외 봉사활동,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어울려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며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주대학교를 만드는 것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학생과 교수, 대학과 사회, 선배와 후배, 지역 및 기업과 대학이 서로 대화하면서 과거의 전주대학교와 현재 전주대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면서 오늘날의 전주대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화로 슈퍼스타를 키우는 대학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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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의 기독사학을 넘어 세계의 슈퍼스타를 키우는 대학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학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눈앞의 오늘로 만드는 대학 전주대학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전주대학교